After You, 조조 모에스 장편 소설. 돌이켜보면 윌이 죽은 뒤 9개월 동안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맨 것 같았다. 나는 곧바로 파리로 갔고 자유와 윌이 일깨워준 욕구에 사로잡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엉망인 프랑스어가 상관없는 외국인들이 모이는 바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일은 점점 능숙해졌다. 16구역의 중동 식당이 있는 건물 옥탑방을 하나 빌렸고 밤늦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아침 일찍 배달하러 다니는 사람들 소리를 들으며 날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냈다. 그 시절 마치 나는 피부를 한 겹 잃어버린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웃거나 울었고 원래 있던 필터가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새로운 음식을 먹었고 낯선 거리를 걸었으며 내 것이 아닌 언어로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가끔은 마치 그 모든 것을 그의 눈으로 보는 듯 했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럼 저건 어떻게 생각해요, 클라크? 당신이 이걸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요. 먹어요. 시도해봐요. 어서. 우리가 날마다 따르던 일과가 사라지니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몇 주가 지나서야 겨우 그의 몸을 날마다 만질 수 없어도 손이 쓸모없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단추를 채워주던 부드러운 셔츠, 가만히 씻어주던 따뜻한 손, 아직도 손끝에 감촉이 느껴질 것 같은 매끄러운 머리카락, 그의 목소리, 갑자기 터트리던 그의 드문 웃음, 잠들기 직전 그의 눈꺼풀이 내려앉던 모습이 그리웠다. 내가 한 일에 아직도 경악하고 있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루이자를 자기가 키운 딸이라고 여길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사랑한 남자와 가족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내 존재와 연결된 모든 것을 상실했다. 연결된 것 하나 없이 미지의 우주를 부유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다른 여행자들과 가벼운 적당히 거리를 두는 친구가 됐다.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게 바로 윌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이 차츰 지난 뒤 시작된 봄은 아름다웠다. 어느 날 아침 깨어나 보니 그 도시와의 사랑이 끝난 것을 깨달았다. 계속 살고 싶을 만큼 파리와 정든 것 같지는 않았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다. 외국인들의 이야기가 지겨울 정도로 비슷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파리 사람들은 불친절하게 느껴졌다. 흥미로운 도시였지만 마치 급하게 샀다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드레스처럼 느껴졌다. 결국 사표를 내고 유럽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뒤 2개월은 나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능하게 느껴졌다. 거의 내내 외로웠다. 매일 밤 어디서 자야 할지 알 수 없는 게 싫었고 기차 시간표와 통화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야 했으며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다. 이야기할 상대가 없으니 보는 풍경마다 그저 체크할 리스트에 불과했다. 그게 트레비 호수든 암스테르담의 운하든 상관없었다. 마지막 한 주는 그리스의 해변에서 보냈는데 얼마 전
윌과 함께 갔던 해변이 떠오르는 곳이었다. 결국 두 손 들고 파리로 돌아갔다. 달리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윌과 커리어에 대해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대학교 서너 곳의 패션 과정을 문의했다. 그러나 보여줄 작품이 없었기에 정중하게 거절당했다. 원래 합격한 곳은 윌이 죽은 후 입학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 담당자는 다음 해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아는 것 같았다. 무엇을 할까 궁리하고 있을 때 윌의 변호사 마이클 라울러가 전화를 하더니 윌이 남긴 돈으로 무언가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이 내게 필요한 구실이 되어줬다. 마이클은 스퀘어 마일 가장자리에 있는 무서울 정도로 비싼 방 두 개짜리 집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윌이 그 모퉁이에 와인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 윌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느낌이라서 그곳을 샀다. 전 나타샤예요. 3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어느 습한 월요일 밤 새 출발 서클의 회원들은 펜타코스탈 교회 예배당에서 동그랗게 놓인 노란색 사무실 의자에 모여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수염이 난 리더 마크는 온몸에서 피로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의자가 하나가 비어 있었다. 전 프레드예요. 아내 진리는 지난 9월에 죽었어요. 74살이었어요. 써닐이에요. 쌍둥이 형이 2년 전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윌리엄입니다. 아버지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솔직히 좀 웃기는 일이에요. 살아계실 때는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요. 왜 여기 온 건지 저도 이상해요. 슬픔에는 독특한 냄새가 있었다. 축축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예배당과 싸구려 티백 냄새가 났다. 그들은 모두 너무나 슬퍼 보였다. 마크가 어색하게 자세를 고쳐 앉은 나를 쳐다보았다. 마크는 내게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도 알아요. 여기 처음 온 날이 있었으니까. 그 미소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닐걸요. 나는 소리 없이 대답했다. 늦어서 죄송해요. 문이 열리고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더니 더부룩한 머리에 10대 아이가 빈 의자에 앉았다. 제이크, 지난주에 빠졌지. 별일 없었니? 죄송해요. 아빠가 일이 있어서 데려다 주지 못했어요. 괜찮아. 이번에는 와서 다행이야. 음료는 어디 있는지 알지? 소녀는 긴 앞머리 밑으로 실내를 훑어보더니 내 반짝거리는 녹색 스커트에 시선이 닿자 슬쩍 머뭇거렸다. 그것을 가리려고 가방을 무릎 위로 당기자 그 애는 시선을 돌렸다. 안녕하세요. 전 대푼이에요. 남편이 자살했어요. 내가 잔소리를 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 여자의 웃음에서 아픔이 새어나왔다. 여자가 열심히 세팅한 머리를 매만지더니 어색하게 자기 무릎을 내려다 보았다. 제이크예요. 엄마가 2년 전에요. 아빠가 힘들어해서 지난 1년 동안 여기 왔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서요. 아이는 손을 허벅지 밑에 넣으며 말했다. 이번 주에 아빠는 어땠니, 제이크? 마크가 말했다. 나쁘진 않았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여자를 데려왔는데 나중에 소파에 앉아서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전이죠. 제이크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슬픔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크가 내 쪽을 향해 말했다.
나도 젊었으면 좋겠소. 그러면 진리의 죽음을 멋지게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프레드가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내 사촌은 숙모 장례식에서 남자를 만났어요. 린이라고 했던가. 구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말했다. 작고 동글동글한 그녀는 숱이 많은 초콜릿색 머리를 갖고 있었다. 정말로 장례식 중에? 이건 아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나는 살그머니 소지품을 챙기면서 간다고 알려야 할지 그냥 달아나는 것이 나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마크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멍하니 그를 보는 나를 향해 그가 눈썹을 치켜들었다. 아, 저요? 사실 지금 나가려던 중이에요. 전 아무래도. 아, 첫날에는 모두 나가고 싶어져요. 원한다면 간단히 말해요. 염려 말아요. 우린 다 친구니까.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서 달아날 수 없었다. 알겠어요. 제 이름은 루이자예요. 제가 사랑한 남자는 35에 죽었어요. 동정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직 젊은데 그게 언제였어요, 루이자? 20개월 전이요.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2일. 동정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옆에 있던 대푸니는 반지를 낀 통통한 손으로 내 다리를 토닥였다.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특히 힘들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지요. 사귄 건 얼마나 되셨어요? 마크가 말했다. 6개월 조금 안 됐어요. 몇 명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짧은 기간이네요.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루이자의 아픔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떠났죠, 루이자? 마크가 매끄럽게 말했다. 그 사람은 자살했어요. 큰 충격이었겠네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럴 계획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독특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 사람은 절 만나기 전부터 자살하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도와주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때는 그 사람의 결정을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죽음은 결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푸니가 말했다. 루이자, 와서 이야기해준 것은 참 용감한 행동이에요. 당신과 그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좀 더 이야기해 주겠어요? 이곳에는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밖에 나가서는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선서했어요. 그 순간 우연히 제이크와 눈이 마주쳤다. 제이크는 대푸니를 쳐다본 뒤 나를 쳐다보더니 살짝 고개를 저었다. 일하다가 만났어요. 그 사람 이름은 빌이었어요. 아빠와 약속은 했지만 새 출발 서클에 계속 나갈 계획은 아니었다. 새 출발 서클은 9시 30분에 끝났다. 직장과 저녁의 모임으로 녹초가 되어 축축한 여름 반공기 속으로 나왔다. 사실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사람들처럼 마치 사랑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삶의 일부이며 옆방에서 지내고 있는 것처럼 윌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윌의 이름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 사람들의 가족관계 이야기,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 이야기, 함께 살며 아이들을 키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난 마치 사기꾼이 된 것 같았다. 나는 6개월 동안 간병인 노릇을 했다.
위를 사랑했고 위리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6개월 동안 윌과 내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상대방의 짧은 농담과 직설적인 진실과 쓰라린 비밀을 이해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내가 모든 것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가 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슬픔을 내내 다시 살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상처를 자꾸 뜯어서 낫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그것을 자꾸 곱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음 주에는 오지 않기로 했다. 아빠에게 댈 핑계를 찾아야 했다. 천천히 주차장을 걸어가면서 가방에서 열쇠를 찾는 동안 그 사람 이름이 진짜 빌은 아니었죠? 제이크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제이크는 씩 웃더니 내 롤렉스 스커트를 향해 고개짓했다. 참 옷 좋았어요. 제이크는 잠시 신발끈을 다시 묶느라 걸음을 멈추었다. 나도 그와 함께 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어머니 이름 유감이야. 그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면 반칙이에요. 여긴 무슨 일로 왔는지 묻는 건 금지예요. 정말? 어머, 미안. 농담이에요. 다음 주에 봬요. 오토바이에 기대서 있던 남자가 손을 들어 인사했다. 제이크가 주차장을 지나자 그는 앞으로 나오더니 곰돌이 포옹을 하고 뺨에 키스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사람들 앞에서 가방을 혼자 들고 다닐 만큼 큰 아들에게 포옹하는 남자는 드물기 때문이었다. 어땠냐? 괜찮았어요. 이번에도. 참, 여긴 로이자예요. 새로 왔어요. 제이크가 나를 가리켰다. 남자는 나를 쳐다보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다. 코가 한번 부러진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전지 권투선수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가웠어, 제이크. 그럼 잘 가. 손을 들어 보인 뒤 내 차로 걸어갔다. 하지만 앞을 지나가는 동안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았다. 강렬한 시선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당신 그 사람이군요. 그 남자가 말했다. 여기서도 이럴 순 없어. 갑자기 걸음을 늦추며 생각했다. 나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두 사람을 마주 보았다. 다리 저는 거 말이에요. 다리를 저는 걸 보니 생각났어요. 저 신개발 지역 근처에 살죠? 옥상에서 떨어진 아가씨 3월인가 4월에. 그때 문득 나도 그를 알아보았다. 아, 당신이 그 응급구조 요원이요. 아가씨를 구조한 팀이었어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는데 그 얼굴, 머리카락, 팔을 훑어보고 위로해주는 그 태도와 사이렌, 희미한 레몬 냄새가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처럼 떠올랐다. 반갑네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는 경우는 드문데. 잘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그건 잘 기억해요. 대나다.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대나다. 스페인어예요. 별거 아니란 뜻이죠. 아, 그래요? 별거 아닌 거에 감사해요.
그는 미소를 짓더니 큼지막한 손을 흔들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저기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아, 샘이에요. 샘, 저 뛰어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예요. 방금 제가 이 모임에서 나온 것도 보셨으니까. 전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얘기해줘서 고맙네요. 우리는 잠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손을 들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루이자. 그는 헬멧을 썼고 제이크는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다. 내 차가 저녁 햇살에 조용히 데워지고 있는 자리로 절뚝이며 걸어갔다.